지혜입니다. 총재님, 제 질문은요. 저희 엄마가 혈액형이 O형이고 제가 B형인데 엄마가 자꾸만 자기는 O형이라서 집념도 강하고 책임감이 있는데 저랑 아빠는 B형이라서 아주 둘이가 유치빤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동안 혈액형별 성격 그런 게 유행을 했었는데 혈액형별로 성격이 진짜로 다른지 궁금해서 물어보러 왔습니다. 유치반스라는 건 무슨 말인가? 유치하다 이 말이지? 유치반스. 이상한 내가 이상한데. O형은 혈액형 중에 제일 많아요. 알겠죠? 그래, 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혈액형을 8가지를 해놨냐면은 혈액형을 하나만 해놓으면은 이 유전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점점점 면역력이 약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혈액형이 이 서로 남자와 여자 혈액형이 다를 때 거기에서 혈액형이 합성돼서 나오는 혈액형 이게 또 힘이 세지거든. 그래서 O형만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O형만 있으면은 모든 인간이 다쳤을 때 수혈은 간단해요. 수혈하기는 간단해. 그래서 혈액형을 섞어 놓은 거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수혈을 원치 않는 거야. 알겠죠? 그 자기 업장을 그대로 이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남이 그 사람 업장을 대신해서 피를 가져서 살아나거나 이건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써먹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쓰지 못하게 피를 섞어 놓은 것은 전염병에 대비해 놓은 거야. 바이러스는 앞으로 전염병이 올 때는 그 혈액형이 강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똑같은 혈액형은 어떤 병에는 전부 약해. O형도 O형이 약한 세균이 있어요. B형은 B형이 강한 세균이 있다고. 그러니까 혈액형마다 어떤 질병의 위기가 올 때 인류가 살아남을 생존이 있어요. 어떤 세균은 O형을 잘 죽여버려. 그 O형이 제일 취약한 병이 무슨 병들이 O형만 죽이는 그런 병균이 있거든. 이래서 혈액형을 8가지를 해놓으면은 이 전염병이 다양한 전염병이 올 때 인간의 생존율이 높아지니까 그래 놓은 거예요. 다만 O형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B형은 좀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어. 그러니까 B형은 신용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O형은 신용을 어기더라도 뭐 까짓 것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폭이 넓어요. 폭이 넓어.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하지. 그런데 B형은 신용을 못 지키면 자기 자신을 원망을 해. 자기를 해코지 하는 거야. 아, 내 신용을 못 지켰다. 나는 죽어야 돼. 뭐 이런 식이 되는 게 B형이라. 그래서 유치반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B형이 생존율이 O형보다는 훨씬 적죠. 그래서 O형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섬에 도착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O형은 야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먹고 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새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가는데 B형은 아유 그걸 어떻게 먹어 못 먹어 막 이래가지고 결국 병들어 죽을 수가 있는 거야. 내 말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혈액형마다 특성이 아주 뚜렷하게 있어요. AB형은 더 복잡해. 알겠죠? 아주 생존율이 더 적어. 그래서 혈액형별 생존율을 보면 O형이 1이야. 그래서 O형이 많이 살아남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혈액형이 전부 똑같이 같은 숫자를 놔뒀어. 인류가 생존하면서 어떤 혈액이 지금 많이 살아남았냐? O형이 많이 살아남았어. 알겠죠? 그래서 혈액형이 두 혈액형이 섞일 때 혈액형이 진화가 일어나. 좋아지기 때문에 혈액형을 섞어놨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나 가능한 피를 서로 섞지 못하게 또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피를 너무 자꾸 섞으면
어떤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 피를 자기가 가져갈 수가 있어. 피도둑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그것 때문에 장기 도둑이 좀 적은 거예요. 만약에 혈액형이 전부 똑같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남의 애 잡아가서 장기만 떼고 갖다 버리는 일이 허다하게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잖아, 혈액형 때문에. 그러니까 쓸데없이 사람을 잡아서 젊은 대학생을 잡아 납치해가지고 여자 간을 뗐는데 자기 딸한테 가져가서 붙이려고 수술실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혈액형이 안 맞냐, 이걸. 혈액형을 모르니까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혈액형을 O형만 했다. 길거리에서 장기 때문에 납치돼 가는 처녀가 하루에도 수천 명일 거야, 아마. 내 말 이해가죠? 혈액형을 모르니까 아무나 잡아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혈액형이 여덟 가지가 있다 보니까 납치되는 여자들이 없고 장기를 뺏기는 여자가 없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장기를 뺏기 위해서 납치하는 사람 있어요? 특히 중국 같은 데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혈액 정보까지 미리 파악해. 다 알아내요. 혈액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뭐 A형도 생각나겠지만 아까 내 여 나온 친구, 이 친구 내가 A형이라고 그랬죠? A형이 만약에 아니면 B형이다 그랬죠? 그것이 A형이 탁 연상이 되는 거예요. 저 친구를 딱 보면 A형이 탁 떠올라요. 알겠죠? A형들은 정직하고 소심한 면이 있고 일을 어떻게 한다? 에? A형이 일을 할 때 이게 무슨 자죠? 졸속. A형들은 졸속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있어. 그러니까 확대하지를 않아. 무슨 죄죠? A형은. 그러니까 A형은 남한테 부도 수표를 끊지 않아. 근데 O형은 일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죄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딱 봤을 때 아주 정직해 보이면 A형이야. 내 말 이해가죠? 여러분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A형은 일을 졸속적으로 처리한. 졸속. 그러니까 손자병법에 졸속 경향이 나와요. 졸속 전법이 나오는데 졸속 전법이 뭐냐면은 항상 확대만 하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유럽 연합군이 쿠웨이트를 쳐들어갈 때는 졸속 전략을 썼어요. 가서 그 쿠웨이트에 있는 이라크만 탁 내쫓아버리고 철수야. 더 이상 전쟁을 확대하면 안 돼. 그 오다를 딱 내려놓은 거야. 그냥 졸속 전쟁이야. 딱 의사가 수술하러 들어갈 때 절대 확대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가능하면 졸속 전략을 써. 가능하면 안부위를 적게 도려내가지고 그 사람의 몸을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되겠다. 이게 의사들의 졸속 수술이야. 의사가 만약에 뭐 O형 야 적당히 하고 뭐 죽으면 시체실에 넣어버리지 뭐 야 이런 이거 이런 사람을 신뢰하고 수술하면은 위험하단 말이야. 근데 벌써 이런 젊은이는 졸속 경영을 하는 사람이란 말. 그러니까 딱 자기가 신용 지킬 만큼만 딱 일을 벌려. 그리고 절대 확대 안 해. 그리고 과잉 욕심을 내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체에서 사원을 뽑을 때 면담을 할 때 저 사람이 무슨 형인지 그걸 굉장히 유심히 봐요. 그래서 경리부에 보내는 사람은 O형을 안 보내. O형 보내면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야. 뭐 잘못되면 감옥 몇 년 갔다 오면 되지 뭐. 회사 공금 한 200억 해먹고 감옥 가서 한 2년 있다 오지 뭐. 이게 형이 혈액형이 좌우한다니까. 이해가죠? 근데 A형은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해. 알겠죠? 딱 그 회사에서 정해준 그대로를 끝까지 고집을 부려. 그래 중력이 야 인마 결제해. 못해요. 왜 못하냐? 아 이게 원리 안 맞잖아요. 아니 회장님이 하지 말라는 건데 왜 이사님은 자꾸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요? 아, 난 못합니다.
이게 A형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직하다. A형은. 그 내가 뭐 혈액형 가지고 강의하면 또 이거 며칠 해야 돼.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철학 교수가 A형이면 좀 곤란해. 알겠죠? 그러니까 그 직업에 따라서 그 혈액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A형 같은 사람이 마누라가 큰 병에 걸려서 큰 상처를 입으면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같이 동반 자살 죽을 수도 있어요. 병을 못 고치니까. 그 부인이 죽으니까 그 다음날 죽어버려요. 같이. 그런 형이 있다. 근데 O형은 딴 여자 또 없나? 뭐 이러고. 재밌잖아. 어? 맞아, 맞아요. 아니, 자기 마누라 화장터 갔다가 화장터에서 만난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아니, 그 여자는 남편이 죽어서 왔고, 이 사람은 마누라 죽어서 왔는데, 화장터에서 말이야. 오형은 딱 보니까 여자 괜찮거든. 아니, 저 사람이 저 시체가 누구예요? 아, 우리 남편이에요. 아, 그럼 가보란 말이야. 그래? 그럼 한번 만납시다. 아, 그래갖고 다음 둘이가 같이 사는 거야. 재밌어 없어요? 그것이 O형인데 A형은 못 그래. 응? 남편이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응? 걔 O형 안 그럴까? 왜 O형은 그런 소리를 들어?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재밌죠? 응? 왜 화장터에서 결혼한다고 만나가지고 남편 화장하러 오고 하나는 자기 마누라 화장하러 왔다가 둘이서 붙어버린. 내가 말을 해도 혈액형 이야기하면 우습네. 아, 그렇다고 A형이 뭐 졸속 경영한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졸속 경영이 화두입니다. 손자병법에는 여러 가지 경영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졸속 경영이야. 확대하지 마라. 항상 적은 부위만 수술해 떼내라.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항상 머릿속에 졸속 수술이 들어있어. 최대한 상대방의 장기를 적게 떼내야 된다. 이게 졸속 수술이야. 근데 확대 수술의 개념을 가진 의사도 있어요. 많이 떼버려야 재발 안 한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 생각에도 굉장히 걱정이 많은 거야. 이걸 많이 떼내면 장애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또 적게 떼내면 장애는 적은데 재발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의사마다 자기 노선이 있어. 나는 많이 떼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졸속 수술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확대 수술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병을 잘 고치냐? 그건 알 수가 없어. 그 환자와 그 의사의 궁합이 맞아야 돼. 알겠죠? 환자가 토끼띠인데 의사가 반대가 되는 띠가 들어왔다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띠하고도 궁합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병실에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 집도 의사가 무슨 사주며 자기와 궁합이 어떻게 되냐 이래 따라서 마취했는데 맹장하는데 안 깨어나고 지금까지 드러누고 있는 사람이 있어. 세브란스 가면,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이런 병원 세브란스나 대학병원에 가면은 그 지금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애들이 있는데 간단한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를 했는데 안 깨어난 거예요. 몇십 년간.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병원에서 책임을 져주거든. 그렇지만 그게 뭡니까? 26살 처녀가 맹장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똑같은 날 그 병원에 26살 맹장수술한 처녀가 있는데 걔는 깨어나서 며칠 만에 퇴원했어. 근데 얘는 30년간 병원에 지금 누워있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맹장하러 갔다가. 그게 상대방 의사와 그 애의 궁합이 안 맞은 거예요. 서로 뭐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술을 조심해야 돼. 알겠죠?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